오늘 강의는 간호 전문직에서 그 전문직인으로서의 간호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간호 교육 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학부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제 3, 4년도가 공존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가 작년에 그 간호 교육이 4년제로 이뤄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차츰차츰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이제 간호의 학 그 교육에서는 4년제가 이제 정착이 되었고요. 먼저 그 학사학위 취득에 이제 그또 이러한 일반 정규 과정을 외한 이제 특별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면 간호학계와 간호협회는 간호교육 일원화를 위한 이제 노력의 방안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의 간호학사학위 취득 경로를 확대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간호학 전공 과정을 설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1992년에는 독학사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그리고 1996년에 간호사 학사학위의 특별 과정인 RNBSN 과정이 이제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학점 인정제도,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전공 심화 과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간호학을 졸업을 하면 4년제라고 하는 게 일원화가 되긴 했으나 현재 공존하고 있는 그 간호사들을 위해서 학사학위 취득에 이러한 그 스페셜한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대학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 방송통신대학교의 학사학위 과정은 이원화되어 있는 간호교육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문대 졸업 간호사에게 학사학위 과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1991년에 보건위생과의 간호학 전공 과정을 설치를 했다가 1992년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3학년 편입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4년부터는 2,500명을 모집을 했고, 2003년도에 비로소 방송통신대학 안에서 간호학과로 독립을 했습니다. 교과 과정은 보통 주로 웹강이나 멀티미디어의 다양한 교육 매체를 활용해서 강의를 하고 일부 출석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직장과 학업이 병행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수한 제도 중에 간호학 독학사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간호학 독학사 제도는 1990년에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에 1992년 독학 학위 전공 과정에 간호학 전공 분야를 개설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독학사 학위 취득 과정은 1단계에서는 교양 과정, 그리고 2단계에서는 전공 기초 과정, 3단계에서는 전공 심화 과정, 4단계에서 학위 취득 종합 시험에 이르는 인정 시험을 합격을 해야만 학사학위를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간호학 전공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시험은 이미 이제 3년제든 4년제든 그 학부를 졸업을 해서 그 면제이고 4단계 학위 취득 종합 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을 했거나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서 3년 이상을 수료를 했거나 또는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면 그러면 이 독학사, 간호학 독학사 제도에 응시를 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학 학사학위 특별과정인 RNBSN 이 과정은 그러니까 간호사 학사학위 특별과정인 RNBSN은 간호 전문대학을 졸업을 했었을 때 졸업을 하고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대학의 편입의 방안으로서 대학 과정의 수료 프로그램을 야간 과정에 운영을 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1996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후에 현재는 22개 교의 총 1,090명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 RNBSN 교과 과정은 총 4학기에 걸쳐서
이수학점을 수강을 해야 되고 교양 과목과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 학부의 그 제도 중에 특수한 제도인 학점 인정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학점 인정제는 1998년 교육부에서 인정평가를 받은 학습과정 이수자에게 학점 인정을 통해서 학력 인정과 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한 제도로서 고졸 학력자가 정규 대학을 가지 않고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개설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호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이 학점 인정제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학점을 이수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의 간호학 학사학위를 받게 되고, 이것이 이 제도는 2006년에 15개 교에서 시작해서 2009년 기준에는 4년제 10개 교가 있고 3년제 18개 교가 있어서 총 28개 교에서 이 학점 인정제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표는 그 아까 특수한 과정 중에 하나인 특별 과정 중에 하나인 RMBSN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나 그 입학 정원. 그래서 서울의 경우를 보면 경희대학교, 삼육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이런 어느 대학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RMBSN 교육 과정이 크게 4학기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어떠한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사학위 과정 중에서 끝으로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아까 그랬는데, 이 전공 심화 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 중에서 산업체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간호학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은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간호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고, 전공 심화 과정을 마치면 전문대학 학장 명의의 학사학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연한은 1년 이상이고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해서 140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2008년도에 도입되었고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16개 교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우리나라 간호교육제도의 그 학부 교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으로는 대학원 교육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학술 연구기관이자 전문인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학술의 이론적 연구와 응용 방법을 대학보다 전문적으로 교수 연구하는 고등교육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 전문 대학원, 특수 대학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그 일반 대학원, 특수 대학원, 전문 대학원의 목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일반 대학원은 학문의 기초 이론과 고도의 학술 연구를 한다. 그러면 전문 대학원은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거기에 비해 특수 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수업 형태, 학위 과정, 수여 학위 등등 교육 내용, 이러한 것들이 약간씩 일반 대학원과 전문 대학원 그리고 특수 대학원의 차이를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그 교육, 우리나라 간호교육에서의 대학원 교육을 보면 간호학의 대학원 교육 과정은 일반 대학원하고 특수 대학원 과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원은 간호학자의 교육 과정으로 학문의 기초 이론과 고도의 학술 연구에 집중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사학위 과정하고 박사학위 과정으로 일반 대학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위 취득 조건은 학교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는 대학원에서 2년 이상을 수학을 하고 전공 과목을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외국어 시험이나 석사학위 종합시험을 합격을 하고 석사학위 논문이 통과되면 우리가 이제 석사학위, 간호학 석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사학위는 일반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년 이상을 수학을 하고 전공 과목을 60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외국어 시험과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어야 취득을 할수 있다. 이게 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대학원이라고 하는 건 일반 대학원과 달리 특수대학원은 수준 높은 지식과 기술을 통합해서 대상자의 건강회복, 유지, 증진을 위해서 지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실천적인 이론이나 실무교육 중심의 전문직 간호사 양성을 위한 과정이고 석사학위 과정에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이제 대학원의 석사와 박사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알아본다면 2008년 기준의 간호학 석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일반 대학원 42개교, 특수대학원, 그러니까 전문대학원, 전문 간호사 과정을 포함해서 13개교이고 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원은 21개교로 점차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취득자가 양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2009년도 9월까지 총그 7,644명의 석사가 배출되었고 박사는 1,395명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2013년도이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더 많은 석박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호학 석사 과정은 간호 연구자, 교육자,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간호학 고유의 지식체를 탐구하고 이론을 실무에 적용을 하고 연구 수행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박사 과정은 이를 기반으로 간호 지식이나 이론을 개발하고 확장시키고 간호 전문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 이론 개발자이자 간호 정책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간호 교육 제도의 개학원 제도에는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전문 간호사라고 하는 것은 Advanced Practice Nurse, APN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하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 대상자 즉, 간호 대상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 가족, 지역사회, 이런 사람들에게 상급 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간호사 교육 기관에서 실시를 하게 되고, 그 교육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을 받기 전 자격이 10년 이내에서 해당 기관의, 해당 분야의 그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이 내가 전문 간호사 과정을 밟겠다고 그 어플라이를 할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 간호사 분야가 우리가 13 분야가 있는데 그거는 마취, 보건, 정신, 가정, 그다음에 감염 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분야 이렇게 13개의 전문 간호사 자격 인증 그런 규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이 특수대학원과 일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2012년도에는 42개의 대학원에 105개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간호학 석사학위와 동시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전문 간호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여기가 합격을 해야만 비로소 전문 간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는
19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전문 간호사 과정이 크게 13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가정 전문 간호사는 이런 대학에서 지금 개설되고 있고, 감염 관리, 노인은 이런 대학에서 개설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다른 얘기로 또 들어가겠는데, 이 간호 전문직에서의 간호 교육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그 교육 그 제도가 있는지 학부와 교육 대학원을 보았고, 이제 대학원에서는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서 그 특수대학원의 내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문 간호사 제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간호 교육에 좀더 미니멈적으로 그 인증을 받고 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한 간호교육 인증평가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인증평가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요건이 충족한지 그 여부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사회에 공포함으로써 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부여받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의 간호교육 인증평가 그 현황을 먼저 살펴본다면, 한국간호평가원이라고 하는 곳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간호대학 평가 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2012년부터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호교육 인증평가의 목적은 이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기에 충분한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주고 교육기관 스스로 교육 여건과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해봄으로써 자체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911년 12월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을 해야 그 국가 면허 시험에 응시 자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통과가 되어서 현재 간호학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대학에서는 모두 다그 간호교 인증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간호교육 인증평가는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평가를 받는 거냐면 그 대학의 비전 및 운영 체제, 교육 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 성과 이렇게 크게 6개 영역에서 각각 영역마다 이제 그 평가 항목이 있어서 37개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 충족하느냐? 이 여부를 가지고 이제 판단해서 근데 이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대학이 먼저 대학 자체 평가서 보고서를 내면 그 평가서를 가지고 서면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 이제 현지 방문 평가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증 평가 대상은 4년제 간호대학과 현재 공존하고 있는 3년제 간호대학, 그다음에 대학원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 간호사 학사학위 특별과정, 간호학 전공 단위 학점 은행제 운영기관, 이런 것 등이 인증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나 항목에서 인증평가를 만약에 충족을 했다. 그러면 5년 동안 우리가 그 인증 조건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완이 요구되거나 미충족한 영역이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시정하려고 하는 대학의 노력이나 의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조건부 인증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인증이 유지가 되고 2년 후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서 똑같이 서면이나 방문 평가를 통해서 인증이 철회되거나 아니면 조건부 인증이 면제되어서 명실공히 인증을 받게 되는 거고, 가장 그 부족해서 미충족 영역이 많고 단기간 내에 시정이 어렵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면 인증 불가가 평가를 받게 되고 1년 후에 다시 평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표가 저희가 지금 현재 간호교육 인증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인증 평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크게 6가지 비전과 운영 체계, 교육 과정, 학생, 그다음에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 성과. 예를 들면 비전 및 운영에서는 먼저 비전 그 세부 부분으로 비전 및 교육 목표 항목이 뭐냐면 간호 교육의 목표가 설정돼 있느냐, 그다음에 발전 계획이 수립돼 있느냐, 그다음에 행정 및 재정 그 부문에서는 학과 운영에 지원이 있느냐, 또는 학과 재정 확보 및 운영이 되고 있느냐, 운영 개선에서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가 되고 있느냐, 지속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개선이 있느냐, 이런 등등의 항목을 해서 아까 6개 영역에 37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제 우리나라 외의 다른 나라 중에서 미국의 간호교육 인증평가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무 프로그램에 대한 거, 전문 학사 프로그램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학사 프로그램, 그리고 그다음에 석사 및 석사 후 과정 프로그램, 그리고 임상 박사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한 미국의 간호교육 인증평가 프로그램 현황을 도표입니다. 그럼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간호교육 인증평가 현황을 살펴보았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도 그 간호교육에서는 가장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간호교육 인증평가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간호교육 인증평가 기관으로는 비간호조직인 고등교육평가인정협의회라고 하는 곳과 간호조직인 간호대학평가인정위원회, 하고 간호교육연맹평가인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간호대학평가 그 인정위원회는 4년제 간호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간호교육연맹인정위원회라고 하는 데는 실무나 전문학사 수료 뭐 학사학위, 석사학위, 임상 박사학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모든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해서 인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교육연맹평가인정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2008년도 인증 표준을 보면 사명과 행정적 역량이 있느냐, 교원과 직원들에 대한 거, 학생들에 대한 거, 교육 과정에 대한 거, 자원에 대한 거, 성과. 아마 우리 인증평가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증 절차도 교육기관이 주 간호국의 승인을 받아서 신청을 하고 자체 평가 보고서를 우리처럼 제출을 하면 여기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직원과 학생을 만나고 수업과 실습을 참관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 검토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나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검토를 해주고 감독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 최종 인증은 5년간 유효를 하고 이후 인증은 8년간 유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미국을 나라별로 주요 국가의 간호교육 그 인증 그 간호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크게 정규 간호사인 면허 간호사, 우리 레지스터드 널스라고 하는 RN하고 기능 간호사, 라이센스드 프랙티스 프랙티컬 널스 LPN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RN이 되기 위해서는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을 이수한 후에 간호사 국가시험을 합격을 해야 면허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RN 면허 준비를 위해서는 전문학사 과정, 그다음에 전문학사, 그다음에 학사학위 과정 이런 곳에서 RN 준비를 하게 되고, 이 LPN이나 LV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무 간호사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석사, 박사 과정의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N이 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3년제, 4년제 과정을 이수한 후에 간호사 국가시험을 취득을 해야만 RN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전문학사라고 하는 우리 번역으로는 전문학사의 두 가지가 비슷한데 Associate Degree in Nursing입니다. ADN입니다. 그러니까 ADN은 RN이 되기 위한 학생을 준비시키는
가장 낮은 단계의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 기관이 2년에서 3년 과정이고 주로 전문대학과 지역대학에서 개설이 되어서 기술 간호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의 프로그램으로 이 NCLEX RN이라고 하는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비교적 저렴한 학비, 야간 강의 이런 것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하스피탈 디플로마라고 하는 전문 학사는 병원에서 자체 개설해서 이루어지는 RN 준비 과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 기간은 2, 3년이고 이 학위 유형이 디플로마 디그리입니다. 그래서 NCLEX RN의 치료는 합격이 되면 RN 면허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사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학부 내용인데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그래서 BSN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배출을 위해서 4년제 과정 또는 AMD나 또 디플로마 과정을 졸업한 간호사가 입학하는 RN, BSN 혹은 포스트 디플로마 이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 유형은 이 BSN 이 BSN하고 BA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NCLEX RN을 치르는 합격이 되야만 RN 면허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뒤로 나오게 될그 일본의 그 교육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넘어가 보면 일본의 간호 교육 제도는 크게 4년제 대학 과정과 3년제 간호대학 또는 간호학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문무과학성 또는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간호사 양성학교에 입학을 해서 3년 이상의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서 면허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제정된 간호사 조산사법에서는 60년간 줄고 일본의 간호교육 기본학제를 3년제로 정해놓았지만 일본 간호협회의 노력으로 2009년도에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위한 간호사 조산사법 개정안이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되어 통과됨으로써 60여 년 만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간호사와 조산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조항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3년제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 이 교육과정은 대학이나 단과대학 또는 특별교육 프로그램, 대학원의 석사과정에서 제공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일본 그 간호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4년제 간호대학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3년제 간호대학 또는 또 다른 형태의 디플로마 그 3년제 간호대학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그 외에 공중 보건 간호사라거나 조산사와 같은 과정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각각에 해당되는 시험을 이제 갖추었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갖춤은 이 과정을 통해서 국가시험을 합격하면 간호사 R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영역을 이수하고 시험을 보게 되면 공중보건 간호사나 조산사와 같은 이런 자격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을 좀 살펴보면, 영국은 간호교육기관의 교육 연한은 3년제 전문학사, 3년제 또는 4년제 학사학위, 4년제 우등학사학위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강 방법 또한 본인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년제 간호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하고는 달리 전문 분야의 간호직을 분석해서 이거에 맞게 철저한 기술 위주의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제 간호대학은 3년제 간호 전문 대학보다 입학 자격이 강화되고 교육 과정도 강도 높은 수업 내용과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4년제 간호대학은 간호 연구에 대한 교과목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4년제 우등 학사학위는 이론과 간호 연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3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에 면허 간호사로 병원이나 지역사회 근무하면서 실무 위주 교육을 계속 받아서
학위 취득을 인정받는 그 교육 과정이 전문 분야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렇게 간호의 교육 현황이 조금씩 약간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을 살펴보면 중국의 간호교육 과정은 크게 고등기술 간호 프로그램하고 전문 학사 과정 프로그램, 학사학위 과정 프로그램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고등기술 간호 프로그램은 직업교육의 개념으로 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기술직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입학해서 2, 3년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중학교 졸업자가 3, 4년 과정을 이수한 후에 간호사 국가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 간호사의 약 95%를 배출, 지금까지는 하고 있었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등기술 간호 후 과정은 전문 간호 교육 과정인데 이거는 전문 학사 과정과 학사 학위 과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 학사 과정은 미국 전문 학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곧바로 진학하거나 전공자가 간호사로 일하고자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만 활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3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 국가 시험을 통과하여야만 간호사 면허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학사학위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 후 국립대학 입학시험을 통과한 자로 경쟁률이 매우 높고 교과 과정은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5년 또는 4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기술 간호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학사 과정과는 다르게 졸업 시에 학사학위와 함께 간호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게 되고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는 간호관리자 또는 간호행정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점차 고등기술 간호 프로그램을 줄이고 전문학사 과정으로 전환하고 있고 동시에 전문학사와 학사학위 과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이 고등기술 크게 교육기관이 고등기술 간호 프로그램과 전문학사 과정, 학사학위 과정, 교육기관도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는 대학교에서 전문학사는 대학이나 대학, 뭐 원거리 교육 프로그램, 야간대학, 자율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고등기술 간호 프로그램 같은 것은 보건학교, 입학 자격도 이와 같이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이게 약간씩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간호교육을 보면 호주 간호사는 크게 정규 간호사하고 실무 간호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RN이 되기 위해서는 정규 대학에서 3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아야 되고 호주 연방 간호협회에 등록한 후에 정규 간호사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2년제 전문 교육기관을 마치면 EN이 되고 일정 기간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후에 국가에서 정해진 필기나 실기 시험을 거치면 RN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EN들이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대학 과정에 진학을 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일부 대학에서는 EN을 위한 어소시에 디플로마 과정 운영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독일을 좀 살펴보면 독일은 간호교육 제도가 대학에서 진행되는 그 학교 중심 체제가 아니고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등록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R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병원 등의 기관과 연계된 간호학교에서 3년의 과정을 수료한 후 시험을 통과하여 간호사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 교육과정은 실무와 이론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며 2년 차부터 일반 간호, 아동 간호, 그다음에 노인 간호, 장애 간호 영역별로 구분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학사학위에 대한 대학에서 간호교육은 독일의 경우는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간호 전문직인으로서 우리의 간호교육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외국의 간호교육에 대한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